네. 야. 거울이 잡아왔냐? 야, 카트를 타고 다니니, 참. 아, 그게 뭐니, 그래? 와, 나 추하게. 어쩜, 야, 그럴 수가 있지? 야, 어디서 샀냐, 그걸. 야, 잡은 거냐? 아빠에서 먹는 거예요? 저렇게는, 저건 삶아서 먹을 수 있지, 삶아서. 아, 삶아서? 아, 나 삶아서 먹을 거예요. 아니, 지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이고. 저거 저기 뭐야 횟집 가면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야. 이제 전문용어로 스키다시라고 하지. 이게 뭐죠? 나 빠져 키홀더 쓰라고. 왔어요. 던지면 네. 왔어요. 남편이 왔습니다. 아, 형 입 돌아가지 않았어요? 전혀. 네? 왜 그래? 아, 이렇게 추운데? 아니 근데 딱 보니까 또 오토바이 오시네. 아, 그래서 오늘 또 맞췄지.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느낌인데. 아, 바이크 느낌 나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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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났네. 왔다. 자. 자, 또 이제 제주도에 와서. 아, 좋아요. 또 이제 늘 어린 여러분이 또 하는 어린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어, 진짜? 시장보기! 아, 맞아요. 아, 진짜 시장보기야? 네, 시장보기. 시장이 있어, 근데? 어찌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을 좀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난이도를 좀 높여왔어요. 야, 진짜.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자체에는 시장이 없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가면 세월이라는 곳과 섬삼포라는 곳. 여기는 이제 뭐 버스가 사실 뭐 노선이 복잡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팀은 세월이, 한 팀은 섬삼포에 가서. 성산포.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럼? 세월이는 5분 걸리고. 아, 몇 정도 안 돼요? 섬산포는 조금 멀어요. 한 15분 정도 가는데. 그래도 섬산포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큰 애들이? 네, 민국이와 준이와 지하가 한 팀이 되고. 예, 민국이! 세월이는 이제 후랑 준수가 한 팀이 돼서. 야, 둘 호흡 만만치 않은데. 후하고, 후하고 준수의 호흡은. 아, 진짜. 여기 있다! 닭집! 비켜! 이 사람 누구예요? 아, 근데 이게 끝이에요?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아, 진짜. 내가 볼 때는. 걱정되는데. 둘이 만만치 않은데. 저 시장 볼 때 장난 하나도 안 쳤는데. 그랬어, 맞아. 장난 한 번도 안 쳤어요. 전혀 안 쳤어요. 준수야, 잘할 수 있지? 근데요, 저 오늘 비행기 타고 제주도 오니까 별로. 한국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 여기 한국이야. 저희가 일단 각 팀마다 5만 원씩을 드릴 거예요. 우와. 각 팀마다 5만 원씩을 주고 총 10만 원이 될 거고. 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할머니한테 네. 애들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아,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건 지금 만 원이거든요. 그걸 추가를 하시죠. 네, 추가를 네, 해서. 추가! 자, 잠깐만. 만 원 추가, 만 원 추가. 자, 우리는 지도를. 자, 지도 보자, 우리. 장보러 가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가? 아니지, 아니, 아니지, 봐봐. 먼저 타고 가야 되잖아. 타는 데는 이쪽에서 타고.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알겠어. 여기로 가서. K마트가 저 쌀을 파는 데고. 아, 그래. 세영수산에서 회를 판대요. 맞아, 맞아. 야, 할 수 있겠냐, 얘네들. 어? 가서 세월이에서 내려. 근데 꼭 세월이 내려야 해요? 여기서 내려야지 시장이 있는 거야, 후야. 세월이 보이지? 응.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저기 다 있지? 응. 고기도 있고. 세월이. 물고기도 있고. 아, 돼지고기도 세월이. 있고. 자, 알았지? 자, 갈 때는 어떻게? 물 목적지 어디야? 우리 목적지가요? 세월이. 그렇지, 세월이. 세월에서 장을 보고 올 때는 어디, 여기가 네. 어디로 가야 돼? 무슨 동? 세월이. 아니, 올 때. 아, 올 때 면수동 마을. 그렇지. 네. 됐어. 자, 그러면 돼지고기. 나는 지금 사온다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 가서 제주 전역 가서 돼지고기 사오고 통닭집에서 계란. 그다음에 여기 동부물류센터 있지? 여기서 김치. 구이용 생선. 달라 그래. 구이용 생선. 방어가 맛있는데 회를 안 먹는 애들이 많아. 애들이 회를 못 먹지. 아, 그러니까 이제 싸니까. 아빠들도 그래, 아니, 먹어야 되니까. 방어를 해보자. 방어가 여기서 쌀 거야.
방어야 방어. 방어. 자 정확히 준구가 방어 사와야 돼 방어. 자 준구 잘 봐. 준이도 잘 듣고. 잘 들어. 자 왜 잘 들어야 돼 소라. 낙지. 낙지. 갈치. 갈치. 그다음에 갈치마트 가서 쌀. 당연히 쌀이 필요하지. 봐봐 이 모든 거는 바로 여기 세영수산에서 사는 거야. 알았지? 쌀만 여기서 사. 쌀만 K마트 사. 그리고 오, 어 쉽지. 그리고 봐봐 1번이 내리는데 2번이 타는데. 그렇지. 알았지?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어져 있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어. 그렇지. 이제 알았지? 여기서 못 내리면 마을에 가는 못 오는 거야. 알았지? 알지? 잘 모르겠으면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한테 성산리 사무소 정류장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봐봐 이제. 부탁도 하고 알았지? 같이. 모르면 무조건. 모르면 무조건 물어볼 거야. 그렇지. 누구에게나 아무나. 아무나. 어른에게. 어, 어른에게. 했지? 그 물건을 다 못 사도 도라는 와야 돼. 준이하고 지아 챙겨가지고. 꼭 와야 돼. 알았어? 물건 사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돼. 네. 삼촌 형 말 잘 들어봐. 자 퀴즈를 낼게. 돈을 딱 보여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맞추는 거야. 알았지? 자 한다. 짠. 이게 얼마짜리야? 5천 원. 이게 얼마짜리야? 5천 원. 5천 원. 5천 원. 뒤에 다 써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유유곡이잖아. 그래? 그러면 자 봐. 하나 둘 셋. 이거 얼마짜리야? 천 원. 천 원이지? 천 원 맞아. 천 원이 다섯 개가 모이면 어떻게 돼? 5천 원. 그렇지. 아. 그다음에 자 봐. 이번에 이거 얼마야? 5만 어,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이지. 만 원. 그 5천 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만 원이 되는 거야?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다섯 개 두 개지.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환불이 그냥 저금. 저금? 500원. 500원이지.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가 모여야 천 원짜리가 돼? 몇 개는 돼? 천 개 되냐고? 어. 두 개잖아. 두 개. 그래 두 개면 그러면은 봐봐. 제일 낮은 것부터 여기 쭉쭉쭉쭉 이렇게 한번 할머니한테 고기가 13,0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줄 거? 어떻게 줄 거야 돈을? 우리 돈을 합해서. 아까 돈을 줘봐. 어떻게 줄 거야? 13,000원이에요. 13,000원. 요새는 주는데? 아니지. 이거 알아듣겠냐 이거? 이거 우리가 주면 우리 이렇게 할머니가 다시... 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뭐 몇 개를 줘야 돼 너한테? 몰라. 야 나 달라는 거 그냥 주면 받으면 돼. 알았어? 아 일단은 빨리 출동하자. 그래 알았어. 자 주라 옷 입고. 야 민구가 민구가 옷 입고 잠바 입고. 2만 원씩 줄게. 6만 원 있으니까. 2만 원씩 나눠서 나눠서. 서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아니지. 준이 2만 원. 어. 자, 너도 2만 원. 2만 원. 3만짜리는 버스비예요. 아, 버스비. 이건 버스비야. 이거는 형이 갖고 있을게. 아, 이거는. 세 개. 민구야 버스 타고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예. 어. 어디서 내려달라고 기사님한테 꼭 얘기하고. 네. 야, 못 믿었다, 진짜. 야호야, 너 절대 중간에 뭐 오락실을 가거나 딴 거 하면 안 돼. 어? 길 잊어먹는다. 알았지? 알았지? 동생 잘 챙기고. 아, 잘 챙기고. 애들이 학원 버스를 타봤지, 학원 버스. 그렇지, 학원 버스 타죠. 셔틀. 여기 애들이 학원 버스 말고는 처음 타죠, 나. 그렇죠.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어, 그래, 그래. 자, 화이팅. 저, 장난치지 말고 다녀야, 빨리 다녀와야 돼. 둘, 셋, 화이팅! 그래, 꼭 들어와야 돼. 자, 갔다 와.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야, 그쪽이 아니지. 지도를 봐야지, 정류장. 지도 보고, 보고. 자, 후라, 후손, 지도 보고. 자, 어디서 타야 되는지 알지? 어디서 타는지 알지? 하돌이, 연수동 정류장. 집에 가는 쪽에서 타는 거야? 아, 또 나 앞에서. 아, 얘들 정말. 지아, 주머니에 손 놓고. 쟤네끼리 탈 수 있나? 걱정되네. 버스는 좀 하도하지 않나? 야 준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가 잘해야 돼. 난 준수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야 너네 쪽은
마지막이라 했지 보니까 애들 잘 봐줘. 애들 저 파출소에서 볼 수 있어. 연락. 연락 대기하고 있어. 연락 대기하고 있어. 오늘 아이들에겐 지금까지의 장보기 중 가장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낯선 제주에서 그것도 난생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후와 준수가 가야 할 곳은 세화리. 그리고 민국, 준, 지아가 도착할 곳은 성산리입니다. 쭉 가! 오빠 쭉쭉 더 쭉쭉 갔다 와! 준아! 준아! 준아 갔다 와! 준아! 준아! 아, 오늘 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아, 갔다 야, 와! 애들. 방귀 뿜! 방귀 뿜! 뛰어 뿜! 오빠 방귀 스타. 지아야, 너는 오빠들만 따라와. 가비 한 잔에 오빠선. 아, 저기다. 아니야, 이쪽은 내리는 곳. 이제 내리는 갔다 곳? 올 거야 이쪽으로 다시. 아, 여기다 여기. 이야! 저기다. 이쪽에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됐어요. 계속 타네. 잘 보고 있어? 딴 거 모르지? 그치, 준수야? 귀여워. 나 대중으로 사주고 싶다. 형아, 이거 어떻게 써 있어? 파란색? 세화리. 세화리. 네가 한글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괜찮아. 한글 조금만 아니까. 얘들아, 이쪽이야! 가는 것 같은데? 이쪽 버스 온다! 에이, 나자, 나자, 나자. 가자, 얘들아! 후뚝, 후뚝. 야, 잠깐만. 세월이 내려주세요! 세월이! 아저씨, 얘네 두 명은요, 여기, 이쪽으로 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뭔데, 그게? 성산리랑 세월이는 안 가요? 세월이도 서귀포 가는 거지, 어떻게 세월이로 가냐. 세월이라고 있는데 도시가 그러네. 아, 제주 서귀, 제주 서귀. 제주역에 제주. 언제 오지? 여기 맞는 거야? 좋아요? 아, 버스 잡다가 사람 잡겠네. 여기? 야, 대성산 거기는 좀 15분 거리라니까 버스로. 처음에 타는 데가 같나? 같이 타나? 아,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그죠? 아, 네, 방향이 그러니까 타는 데가 길 건너고 네, 얘들이 여기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타고 얘들 같이 안 타네요. 이게 문제니까 이게 탈 때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거예요. 버스가 그리고 좀 우리 자주 안 오죠. 네. 애들이 추울 텐데. 처음 타니까. 네. 그럼 타니까 또 그게 버스는 처음 타본데. 여기 중달리 하도면 수종 세월이. 어? 여기 세월이지. 우리 세월이지. 어디? 너희들은 세월이잖아. 너희들은 여기에서 버스를 탄단 말이야. 이쪽에서 내려달라고 해. 세월이 시장 이동 정류소. 알겠지? 주차겠지? 그래,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아까 좋은 기회였는데, 그치? 어? 좋은 기회였어. 버스가 왜 안 오지? 물건이 버스 선용.
아, 여기가 맞네. 앉아. 여기가 맞네. 종이 접기 할까? 야! 싫을 거 있으니까 내 종이 접기 할게. 그럼 내가 종이 접어볼게. 한번 봐봐. 형이 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펼치고. 이제 세모칸을 하고. 조금만 너구리 같아. 너구리 그저 비행기 시작. 예.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해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요? 저희 세 명이 전부 이쪽 이쪽에 내릴 거예요. 성산리 사무소 정류장. 성산리 사무소 정류장. 네. 세 명. 네. 예. 한 사람이 500원씩. 그러면 세 명이니까 1,500원. 예. 그럼 2,000원 내야겠다. 네, 500원 내왔습니다. 아, 이제 됐어. 이제 성공이야. 어휴, 성공한. 지혜야. 도대체 얼마나 성공하고 있어? 성공하지 못할 뻔했어. 어이. 돈은 잘 주고. 500원. 오케이. 낯선 제주도에서 아이들을 태운 버스는 곧장 달리고 있습니다. 자칫 정류장을 놓쳤다간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빠 어디가 최대 미션. 아이들의 장보기 시작입니다.